찍기가 힘드네. 그래도 이쁘다. 되게 밝다. 안녕하세요. 다들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? 지금은 밤 9시 반인데 이천 스케이트보드 파크회장에 잠시 바람 쐬러 나왔어요. 근데 역시 명절은 가족들이랑 보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가 파크에 또 아무도 없네. 여기도 저 예전에 방문했던 스케이트보드 파크인데 다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.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제가 모든 걸 다 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부족함 없는 파크. 와, 조명이 엄청 밝아. 파크가 거의 훤히 다 보이잖아. 근데 바닥을 새로 다시 한 것 같아. 뭔가 회색으로 더 맨들맨들하게, 뭐 우레탄 뭐 이런 거를 더 덧칠해서 발랐나 보다. 그래도 이거 보니까 이 파크는 좀 꾸준히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. 뭔가 그래도 딱딱한 느낌보다는 뭔가 통 튕기는 느낌이 살짝 엄청 미세하게 있어. 근데 이 정도여도 여긴 진짜 갖출 거 다 갖춰진 파크예요. 여기 막 코터, 뭐 피라미드긴 한데 이거 되게 조그만 것도 있고, 저기서 미니 램프 연습도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울처럼 좀 커브가 또 되어 있어가지고 다양해. 그리고 이쪽에는 또 계단도 있고 허바렛지도 있고 뱅크랑 이제 계단이랑 또 연결된 이런 것까지 해서 다른 일반적인 파크보다 더 다양하게 보드를 또 탈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뱅크만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. 뭐 저거는 뭐 삐져 있는 건지, 저 뱅크는 저기서 출발 지점이구나. 저기서 푸시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와가지고 이 뱅크를 뛰는 건가 보다.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건가? 이건 예전에 못 봤던 것 같은데. 진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. 여기에 뱅크에 올라와서 뱅크 끝에 있는 이제 박스까지. 사람이 없으니까 아닌데? 안 외로운데? 그래도 바람 쐬러 온 겸 보드 타러 나왔으니까 좀 타봐야겠죠? 이런 램프가 파크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타도 몸이 좀 풀리거든요? 굳이 제자리에서 뭐 알리하거나 그런 거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몸에 전체적으로 힘도 들어가고 몸이 다 풀리게 돼요. 원래 램프 같은 건 좀 잘 못하는데, 램프뿐만 아니라 원래 잘 못하는데 그래도 기본기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. 실패하면 이렇게 무조건 내려와야 돼. 보드 버려야 돼.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전체적으로 몸이 열이 오르면서 마치 준비 운동하는 것처럼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. 진짜 램프는 진짜 잘 타고 싶은데, 이거 진짜 잘 타는 사람 엄청 멋있더라고요.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. 몸풀 다 뛰고 이렇게 오버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몸풀 때는 기본적인 것만 도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충분히 다리에 펌핑이. 아니 뭐 근데 몸 풀다가 그냥 다리가 풀려버리겠는데? 다리가 오히려 뭉친 느낌이야. 이게 바로 엄청 부족하다. 보드를 많이 타서 다리 힘도 좀 기르고 해야 되는데. 체력이 잘 안 늘어. 조금만 하면 금방 지치고. 젊을 때는 이런 거를 못 느꼈는데 운동을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저질 체력이 됐어요 지금. 제가 그동안 그리고 50-50 그라인드만 했는데, 여기 보면 뱅크에 튀어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요. 이런 거 또 50로 바로 할 수 있어요. 보여주자, 보여줘. 보여줄 게 하나도 없다. 연습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. 잠깐만.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발견했어. 여기 반대편에 레일이랑 박스가 있는데 레일이 여기가 굽었어. 저거 엄청 센 건데 어떻게 저렇게 폈지? 내가 했나? 근데 여기 저 박스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이 있는데 펜스로 인해서 저기 그림자가 져가지고 뭔가 좀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. 저 레일 같은 거.
근데 박스 탈 때는 또 저기 조명이 있어가지고 타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바닥이 이거 하고 나서 속도가 좀 살짝 주는 건가? 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전 스케이트보드 파크에서 이런 거보다 대리석이나 저번에 실리콘 파크 간 것처럼 주행할 때 엄청 바닥이 부드럽다고 했잖아요. 그런 바닥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. 원래 아시죠?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거 더 따져야 돼요. 이거라도 변명의 의지가 생기니까. 아무튼 그냥 일반적으로 플랫에서 50 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게 이런 뱅크를 이용한 50 이런 것도 연습할 수 있고. 그러니까 다른 파크랑 좀 다르잖아요. 다른 파크는 그냥 땅에 이제 수직으로 있는 박스만 있는데, 그래서 어느 정도 50 같은 거가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 파크를 돌아다니면서 타면 또 다른 또 새로운 느낌의 50 그라인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오늘도 역시 50만 했는데도 이미 지쳤어. 그래도 그동안 50 그라인드 했으니까 이건 하고 가야겠죠? 이거 허발했지. 이 녀석 때문에 땀이 엄청나고 일단 몸이 다 풀린 것 같아. 50 그라인드 이렇게 단계를 올리시면 됩니다. 갑자기 뛴 것처럼 어지럽냐? 그래서 뭘 더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. 이제 그냥 플랫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이런 뱅크 같은 곳에서 이제 하면 되거든요. 이제 뱅크에서 하는 이유는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뱅크 있잖아요. 여기서 이제 날아갈 때 어느 정도 느낌인지를 여기서 좀 알 수 있어요. 여기서 어느 정도 연습하면 저런 걸 시도하고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 저거 바로 도전해서 넘어지고 해서 느낌 오는 것보다 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저런 거를 도전했을 때 넘어지면서 또 느껴지는 것들이 또 엄청 많고 체감되는 게 또 다르거든요. 넘어지면서 하면 몸이 안 넘어지려고 보드를 타려고 더 반응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실패하지만 계속 도전하다 보면 탈 수 있게 되고 좀 느낌이 랜딩에 점점 가까워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. 처음엔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돼. 그게 점점 몸이 그걸 타게끔 점점 반응하는 거죠. 요즘에 좀 살짝 잘 되는 트랩플립을 이 뱅크에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바로 되면 땡큐고 바로 안 되면 알지? 세 번 더가 있습니다. 뱅크 트리플립 같이 뱅크에서 일단 뭐 킥플립 이런 거 알리 이런 거도 일단 타면은 이제 뱅크 다음이 쿼터 이런 식으로 곡선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땅 위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도전하고 이 기물에서 타는 거는 또 그렇게 단계를 올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뱅크는 또 이거 그냥 바닥처럼 이렇게 반듯한데 이렇게 쿼터가 경사가 져 있으면 여기가 또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. 뱅크보다는 쿼터가 뭔가 트릭을 시도하는 게 좀 더 느낌이 다르고 또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램프에서 타는 180 같은 것도 좀 많이 어려운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디제스터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. 그래도 많이 도전하면 그 중에 탈 때도 있긴 한데 뭐 이런 거죠. 기본기로 락토 페이킹 뭐 이런 거 하다가 180 사이드보다 확실히 백사이드가 좀 더 멋있고 느낌도 백사이드가 확실히 달라. 너무 많이 돌아가 버려. 안 잠겨. 어깨가 안 잠기니까 어느 정도 돌려서 딱 잠가서 내려야 되는데 이만큼 돌아가 버리니까 내려올 때 이미 어깨가 돌아가 있어. 근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. 어깨를 그럼 그냥 50 하는 것처럼 좀 그게 맞는 것 같아. 너무 이제 백사이드 180로 확 돌리면 몸 자체도 180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이 코핀에 맞춰서 어깨만 만들고 다리만 돌리는 거죠. 근데 그게 익숙해. 사실 그것도 연습 많이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것 같아. 지금에서야 갑자기 느낌 온 건 아니고 그동안 또 제가 이거 한두 번 넘어졌겠습니까? 엄청 넘어졌어. 그거지 않을까 싶어서 해봤는데 좀 그런 느낌이 좀 됐어. 느낌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. 수많은 시도 끝에 나만의 방법으로 한 번 더 해볼까? 디제스터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드는 거죠. 당연히 첫 시도니까 실패지.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보일 필요는 없잖아.
죄송합니다. 제가 좀 경솔했죠? 열심히 연습할게요. 접다! 아, 이 방법이 아닌가? 어깨가 들기 전에 다리로 제동을 거는 건가? 이렇게 자기가 가장 도전했을 때 어려운 거를 마지막에 넣어서 라인을 완성하는 거죠. 연습은 처음에는 왔다 갔다, 그 다음에 뭐 락드 페이키, 락앤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먼저 도전하고, 그 다음부터는 두 개를 연결해서, 그 다음에는 뭐 세 개, 네 개 왔다 갔다,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램프는 그렇게 하면서 좀 늘리는 것 같아요. 몰라, 근데 나도 지금 램프를 많이 타지도 않고 램프는 저도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연습하고 있고, 방법도 엄청 넘어지면서 찾고 있는 편이에요. 근데 지금 이것만 해도 다리가 엄청 무거워지고 이제 힘이 계속 가중되니까 힘든데, 여기서 어떻게 막 플립 아웃도 하고 막 그러지? 엄청 많이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지금 오늘은 트랙 플립을 여기 뱅크에서 성공했는데, 다음번에는 이런 커터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락드 페이키, 백사이드 디제스터, 뭐 트랙 플립 이런 거, 그 다음에 블런트까지 이런 거를 점차 라인에 넣어가지고 라인을 완성시키는, 마치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드를, 자신만의 보드를 만들어 가는 거죠. 뭔가 멋있는 말 같은데, 아재처럼 야 그렇게 타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, 네. 아무튼 그렇게 타. 전 스케이트보드 파크에 와가지고 혼자 원맨쇼를 좀 해봤는데, 이게 진짜 파크가 정말 좋은 것 같아. 피라미드도 예전에 탄 영상들이 있어요. 거기서 뭐 했지? 백사이드 킥이랑 하프캐필 뭐 이런 거 했었나? 아무쪼록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. 다들 몸 건강히,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 아유, 되는 게 없네. 안 돼. 가자.